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는 국민의 소리TV입니다. 김포시는 8일 9일 양일간 접경지역 공직자로서 안보의식 하명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비상대비역량 강화를 위해 김포시 공직자 52명을 대상으로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현장 채용 중심의 안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보 현장 체험 전문 교육 장소로 철저한 보안 절차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캠프에 참가한 공직자들은 전문 강사의 안보 교육과 도라산역 및 도라전망대, 제3땅굴,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 등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읍면동 민방위 업무 및 부서별 충무개혁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안보 및 비상대비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교육에 동참한 전종희 교통국장은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과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안보 교육 및 현장 체험을 하게 되어 접경지역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근무 자세를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김포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